소비자학은 소비자의 복지 향상과 건전한 소비문화 형성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현대사회에서 모든 인간은 소비자입니다. 소비자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다양한 분야에서 소비자 전문가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소비자학과는 전국 국공립대학 중 충북대와 서울대에만 있는 시대에 앞서가는 학과이며 소비자학과로의 분리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 많은 대학들의 모델이 되고 있는 학과입니다. 소비자학과에서는 크게 네 가지 세부 전공 영역으로 나누어 전문인으로서의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재무 영역에서는 가계 경제 및 금융 생활에 관련된 교과 내용을 학습할 수 있으며 소비자 트렌드와 소비자 행동 영역에서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소비 트렌드를 조사 분석하여 소비자 니즈에 맞는 상품을 개발하는 데 지식과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교육 및 상담 영역에서는 소비자 불만 혹은 소비자 피해를 예방함은 물론 이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소비자 상담과 교육 역량을 키우기 위한 교과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비자 정보 영역에서는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소비자 정보를 이용, 관리할 수 있도록 교과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학생은 자기주도적으로 수업을 선택하기 때문에 수업에 대한 열정의 크기만큼 얻는 것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소비자학과의 학생들은 짜임새 있는 강의와 공정한 평가를 통해 스스로의 역량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우수학과로 선정된 충북대학교 소비자학과의 특별한 장점으로는 첫째, 충북대학교 소비자학과는 AFPK 교육인증기관으로 자격증을 취득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방학 때마다 현장 실습 및 봉사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진로 탐색의 기회를 가지며 이를 통해 필요한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비자학과는 학술제를 통해 착한 소비 캠페인, 플리마켓, 소비자 정보 전시회 등을 진행하면서 그동안 배운 이론을 실천해 볼 수 있습니다. 소비자학과를 졸업한 후에는 앞서 설명했던 세부 전공에 따라 다양한 분야로 진출이 가능합니다. 금융서비스 분야의 경우 은행, 보험사, 증권사를 비롯한 금융기관으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 상담 분야의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소비생활센터 혹은 민간소비자단체 그리고 모든 기업의 고객센터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 트렌드 및 소비자 행동 분야의 경우 기업에서 제품 생산을 위해 소비자 니즈를 조사 분석하여 제공하는 일반 모든 기업체로 진출 범위가 광범위합니다. 소비자 정보 분석 및 관리 분야의 경우 소비 생활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 및 단체, 일반 기업의 소비자 정보 관련 부서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우리 충북대 소비자학과는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분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수님과 재학생들의 평생 사제를 통한 깊은 이해와 돈독한 관계 또한 소비자학과의 특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많은 고민과 신중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도 같은 과정을 겪은 언니 누나로서 여러분은 더 잘 해낼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미래의 선후배로 만났으면 좋겠어요. 소비자학과에서는 조금이나마 수험생들에게 진로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항상 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학과로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